정성산 TV를 애청해 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들과 해외에 계시는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정성산 TV 긴급 단독 속보, 지금 북괴 김정은 난리가 났으며 중국, 북한의 국가 밀수 대멋질, 중국과 북한 역사상 이런 현상은 처음, 지금 관계자들 대충격에 빠졌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소식의 핵심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얼마 전에도 제가 단독 속보로 지금 현재 중국 공산당이 조선중앙TV 그 인공위성으로 서비스 해주던 그것도 막았으며, 또한 시진핑과 함께 이 정상회담을 했던 이 다렌에 있는 1호 기념물, 그 기념물도 제거했다라고 전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지금 현재 왜 중국 공산당이 이렇게 김정은을 압박할까요? 오늘 소식에도 소상하게 드러난다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 탄생된 이후에 중국 공산당이 무엇이다? 설설 기고 있으며, 이에 저의 내부 WTR 소식통은 앞으로 김정은에게는 엄청난 재앙이 닥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북한 내부 WTR 소식통과 또 조선족 소식통 받아오면 저는 절대로 공짜로 소식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후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후원금 단 이 뭐 100불 또 많게는 뭐 몇천불 이렇게 가면 정말 좋은 정보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수 있으니 많은 후원을 좀 부탁드리면서, 또한 오늘 단독 속보를 보내온 소식통은 동북 삼성에 있는 조선족 소식통입니다. 그래서 소식을 보내올 때 북한 사투리, 또 이분은 함경도 사투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제 이 소식을 전할 때마다 뭐 그대로 전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뭐 남조선이라든지 뭐 이런 좀 사투리 쓰지 말아달라고 하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라가수다래. 자, 뭐라고 왔느냐. 긴급 속보, 정성산 때레비, 정성산 감독 선생께 알려드리겠소. 이젠소, 시방, 중국 아돌, 장난이, 아이게, 지금 난리가 났어요. 시방 중국 아돌 장난 아니게시리 북조선 때리고 이치비 이첸소. 네, 조선 중국 친선 관계 역사상 아야 야 조선 중국 국경 생긴지 아래로 지금 같은 충격 상황은 처음이제요. 마리오야. 자, 제가 좀 크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소상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잘 안 보이니까 저도 좀 키워야지. 자, 긴급 속보, 정성산 때레비, 정성산 감독 선생께 알려드리겠소. 이젠소, 시방 중국 아들 장난 아이게시리, 장난이 아니게 장난 아이게시리 북조선 때리고 이치비 이젠소. 네, 조선 중국 친선 관계 역사상 아이지 조선 중국 국경 생긴지 이래로 지금 같은 충격 상황은 처음이제요. 마리오야. 조선 김정은 어째 진짜 멸망할 것 같단데. 김정은
평양 R 소식통에 따르면 이러한 충격적인 상황에 김정은 멸망할 것 같단데, 내 말이요. 지금처럼 북조선 대방들, 달리기꾼들, 중국 로반들, 사장들이죠. 중국 로반들, 밀수질, 어째 족치는 중국 공안, 휘특휘특한 상판들과 단속질, 기겁했잖음. 어째 이런 날도 오게 되는지 모르겠어. 중국은 대북 경제 제재를 엄격히 이행하고 있제요. 여기 말이요. 중국 길림성과 북조선 양강도를 연결하는 동산구 이 지역이 말이요. 밀수질의 핵심 장소 아이요. 지금 여기 중국 공안들이 싹 다 막고 매트리스 수출 하나에도 스프링 등 철 제품의 통관을 허가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북조선 아들하고 무역질을 하고 밀수질을 하던 중국 로반들 공안들이 지금 조지고 있챙겠소. 그 결과 북조선 김정은 측근 아들이 하던 국가 밀수 지금 난리가 났단데, 이렇게까지 깐깐하게 할 필요 없는데 현재 매일매일 북조선 아도라고 북조선 김정은 지시에 의해 진행되던 국가 밀수 딱 막아 놓으니 중국 로반들 또 북한의 북조선의 이 대방들 또 북한의 당 간부들 완전히 난리가 났던데, 지금 중국 밀수업자 어째 땅 침해 뒤집어 졌제요. 지난 5월 6월에도 중국 길림성에서 북조선 아들과 밀수질에 돈 수태 벌었던 장로반이란 아가 말이요. 어째 말하는 겁니까? 지금까지의 밀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은 압록강 상류에 위치한 양강도 해산시와 그 맞은편인 길림성, 백선시, 장백현 부근이지 않습니까? 북조선 애들은 개인에 위한 밀수를 일절 못하게 하고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 국가가 통제하는 국가 밀수를 하고 있겠습니까? 국가 밀수는 김정은의 승인을 받은 북한 무역회사가 중국 밀수업자와 짜고 하는 거겠지비. 북조선 측에서 봉쇄된 현장에서 세관은 보위원 안전원 등의 입회하에 공식 수속을 하고 품목과 수량을 엄격히 관리 진행해 왔지요. 그래 말이요. 길림성 장 로반이 또 왕 로반이 심대방 야내 회사들 북조선과 국가 밀수로 돈 엄청 벌었지비. 이제 아야 끝났소. 중국 공안 길림성 당국이 이제 북조선하고 국가 밀수질을 하다가 걸리면 말이요. 5배에서 10배 벌금 매긴다 선포했지요. 이전에는 말이오야 북한의 생활이 어려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 밀수업자가 북한에 지원도 많이 했지요. 이제 일체 못하게 됐어. 이제 북한을 도와주다 걸리면 아야 박살을 내겠다고 중국 공산당 정부와
중국 공안이 발표했죠. 난리 났지. 북중 역사상 이런 충격적인 대상황은 처음이란데 이제 북한 도와주지 말라는 방침이 떨어져서 이젠 북한, 북조선 도와주려고 해도 뭐 도와준다고 합대. 이런 충격 상황에 가장 바빠맞은 자들은 누구겠어? 북조선 대방들, 달리기꾼들과 김정은 측근, 외아벌이, 회사 이 집이 또 있지요. 북조선 내부에서 속눈썹 만들어 중국의 대팔동고 모두 끝장 났겠지비. 그거 하다가 걸리면 중국 동사장들 공안이 벌금 엄청 때리겠다 했제소. 북조선에 임가공하던 중국 업자들도 이제 울매불매 뒤집어졌소. 네, 아이 그랬소. 북조선 중국 역사상 이런 강력 단성은 처음이야. 처음이라 안 했소. 그만큼 북조선 김정은에게 중국 공산당 습근병이 열 받은 게지. 자, 열 받은 게지. 중국 밀수업자들, 이제는 중국 공안이 몰래 하다가 걸리면 그야말로 감옥에 넣고 벌금도 왕창 때리겠지비. 지금 길림성뿐만 아니라 중국 전 국경에서 중국 공안들이 조선족 로반이나 사장이나 또 한족 사장이나 북한하고 사업을 하거나 밀수를 하다가 걸리면 용서가 없다고 선포를 했쟁겠소. 생각해보, 북조선이 약 95% 이상이 이 중국의 밀수로 먹고 살지 않소? 또 김정은이가 국가 밀수하라고 허가를 내준 업체가 어떤 업체요? 중국하고 그동안 국가 밀수로 엄청나게 돈을 번 국가 보위성 산하 외화벌이 사업소, 또한 사회안전부 산하 외화벌이 사업소, 호위총국 산하 외화벌이 사업소 얼마나 많소? 이째소, 얘네들이 그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터졌을 때에 3년 동안 김정은이가 국경을 봉쇄하지 아이했음. 봉쇄했을 때도 김정은이가 지시를 내려서 국가 밀수 해치비 그 3년 동안 국가 밀수 중국 습금평 정부가 단속을 아예 했어. 국가 밀수는 어째 김정은의 지시로 국가 밀수를 하면 동북 삼성도 좀 먹고 살아야 하이간에 3년 동안 안에서 그동안 돈을 수태 벌었지비. 이제 완전히 끝났어. 이것은 김정은 정권에겐 말이오. 야, 이건 그냥 김정은 목을 중국의 습금평이 목을 조여 조인 거나 마찬가지 아이겠음. 북한 경제 생활 95%가 중국의 이 밀수 때문에 유지되고 있었는데 어째 김정은이에게 이러한 최대의 악재가 터지지 아이했겠음? 왜 그렇겠음? 그동안 중국 정부도 김정은의 국가 밀수는 얼마나 많이 봐줬소? 국가 밀수가 성행을 하는 것은 공해상 또 신의주 앞바다 등 아니엄. 지금 신의주 앞바다도 다 봉쇄했단 말이.
그리고 이제는 북한의 밀수선들이 신의주 앞바다를 통해 중국 밀수꾼들하고 밀수하는 거 걸리면 그 자리에서 중국 해상공안이 총을 쏴 버린다, 총을 쏜답니다. 응? 총을 쏘는 시대까지 왔쟁겠음. 얼마 전에 이 신의주에 있는 알 소식통이 그랬어. 한두 달쯤, 두달 전인쯤인가? 이 북한의 고깃배들이 밤에 몰래 밀수를 하려고 중국 국경을 넘으려고 하는데, 하는 찰나에 중국 해상공안이 말이요, 공포탄도 아예 쏘고, 바로 그 배에다가 뚜루루룩 쏴 버린 사건이 있었다고, 당시 사리원에 있는, 아니, 이제 신의주에 있는 북조선 측, 알 소식통이 소식을 보내 왔었어. 그러니까, 신의주 앞바다. 거기가 어떤 곳이요? 거의 뭐, 밀수지래 온상이 신의주 앞바다 아이요? 거기도 맞고, 또, 양강도, 길림성, 여기가 제일 많이 하던 곳인데, 여기도 맞고, 전 국경에 이제 밀수질 못하게 중국 정부가 막았으니, 결론은 뭐가소? 어째 좀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 친구도 그렇고, 제가 알고 있는 그 한족 사장이 있어요. 그 사장한테도 제가 전화로 직접 물어봤는데,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답니다.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고, 저 김정은이가 어쨌든 지금 난리가 난건 분명합니다. 야, 이거 밀수까지 막아버리면, 이 국가 밀수까지 막아버리면, 이거는 김정은이 죽으란 이야기거든, 중국이. 그래서 중국이 무서운 거예요. 뭐겠습니까? 아, 여기도 있지. 아, 마지막에. 그래서, 이제, 그, 있으세요. 김정은, 있잖소? 남조선에 윤석열 때문에 그냥 뒤집어진 거지비. 남조선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 강하게 원칙주의로 들이몰매, 또 실용주의적으로 중국 정부와 이 타협을 하매, 알고 있겠소? 얼마 전에 러시아의 푸치니가 평양에서 김정은을 만났을 때, 그날 서울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한중일 정상회의 한거 알겠어? 그만큼 이 습근평도 김정은은 아이라고 생각하고, 윤석열 한국하고 손 잡갔다는 뜻 아이요. 그런데 김정은이가 지금 뿌찐하고 손 잡았제서 그거 오래 못 가오. 두고 보. 한미일 동맹만이 살 길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